그 이유는 바로 여기 선수들 때문이죠. 강민호 선수 캐치하세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출근해요. 출근? 아. 연예인보다 그냥 성기만 말하고 잘생긴 연예인보다는 활동적인 아, 야구장에 갈매기 발견. 이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며칠 걸렸어요. 직접 만든 거. 이들은 왜 이렇게 야구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작년부터 거의 졸업을 대학 졸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왜 부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 겸 또 저희가 야구 자체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또 와가지고 재밌게 여기 즐기면서 가는 그냥 집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TV로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야구장에 직접 오면은 이제 막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에 열정적인 게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네. 한 방 터지면 그 짜릿함도 같이 느끼고 네, 좋아요. 여성 관객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전체 관객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봐도 놀랄 만큼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관객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20대. 20대 여성 관객의 수는 남성 관객과 거의 맞먹습니다. 우리 야구 룰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구장이 굉장히 1회부터 9회까지 3시간 동안 편안하게 쉬면서 관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스포츠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축구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와서 편히 관람도 하고 함께 즐기고 응원도 하는 그 야구 경기 자체보다도 경기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만큼의 그 관중들이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건 1980년대. 그때만 해도 야구 관중 속에서 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WBC 준우승. 이때부터 야구와 야구 선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1981년도 고3 때 다리를 다쳤을 때 한국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그 병실로 찾아온 팬들이 뭐 제가 그때 뭐 직계를 했겠습니까? 직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그러더라고요. 6천여 명 정도가 왔다라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 좀 쑥스러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펠레타 한번 이렇게 보내고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좋으면 좋다라고 뭐 밝히고 아예 그냥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그 야구장 내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저 팬은 누구 팬이다라는 걸 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야구 선수들이 가수나 영화 배우처럼 인기인이 된 지는 오래. 덩달아 최근엔 야구 아나운서의 인기 역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야구 아나운서 최희 씨. 가끔 야구장에라도 나갈라 치면 따인 세례가 줄을 잇습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 야구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지만 의외로 팬들 중에는 여성도 많습니다. 방송 전 경기장을 찾는 건 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잘 안 나왔죠? 응원하러 왔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네, 화이팅. 그래, 고마워요. 네. 오늘 이제 포스트 시즌이니까 플레이오프 빅경기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밤에도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네, 도움이 되도록 선수들도 인터뷰하고 감독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누고 현장 분위기 느끼려고. 표현하기 힘들어. 이렇게 선수들 역시 달라진 인기를 체감합니다. 좀 3분의 2. 아, 팬 중에 3분의 1가 여섯이에요. 지금 여성들 많다고 하고 좀 부산 팀에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시험날 때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다른 팀에 있는 거 보다도 어른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